장작불 잘 피우는 방법을 해드릴게요. 요 안쪽으로 바람이 잘 들어가면요, 장작불이 잘 탑니다. 바람이 잘 들어가야 되고 요 안쪽에도 공간이 많이 있어야 돼요. 그러면은 요 큰 나무 있죠, 요 큰 나무 이런 것도 굳이 자를 필요가 없어요. 지금 보면 돌 보이죠? 돌. 제가 돌 받쳐놨어요. 이게 또 장작불 잘 피우는 방법입니다. 돌을 요 딱 받쳐놓으면은 요 공간이 생기거든요. 공간이 생기면 거기로 바람이 들어가요. 바람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나무가 잘 탑니다. 요거는 조금 좀 저 앞에 다 타면은 계속 조금씩 밀어내면 됩니다. 이 장작불 긴 거를 장작을 자를 필요 없어요. 힘들게 자르면 필요 없습니다. 필요한 만큼 태우고 나중에 한 이마에 타면은 또 이건 다음에 또 계속 쓰면 됩니다. 그 제일 큰 나무를 여기 태우면은 이 작은 나무를 나중에 타거든요. 그럼 딱 걸쳐놓으면 돼요. 그럼 그런 식으로 불을 피우면 됩니다. 또 이런 것도 있죠. 굳이 이걸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. 타면은 또 잡아입고 하면 돼요. 요 앞에 공간만, 요 공간이면 바람이 잘 들고,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바닥에 딱 붙어버리거든요.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뜨가 있습니다. 요 공간이. 요 공간이 뜨가 있어야 됩니다. 그 장작불이 잘 탑니다. 지금 제가 오늘은 여기 뭘 하냐면 오딱 하거든요. 오딱이 몸 좋습니다. 오딱을 끓일 때 생닭을 최소한 한 2시간 이상 끓여야 맛있습니다. 1시간 끓이면 찌르게 못 먹어요. 국물이 확 우러났네요. 이 옷이 몸이 좋아요. 색깔이 끝내줍니다. 보통 이제 1시간 끓이면 질기고요.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해줘야지 닭이 보들보들하게 맛있습니다. 고구마도 지금 거의 벌써 한 시간 정도 했기도 이 고구마 다 익었을 것 같아요. 요걸 뭐 제가 다 익었는 것 같아요. 요것도 고구마 구우면 끝내기 맛있습니다. 이게 나무를 힘들게 톱으로 자를 필요 없습니다.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. 고구마 또 이러면 꿀이죠. 꿀 맛이죠. 오늘 제가 장작불 잘 피우는 방법 알려드렸어요. 돌, 요렇게 돌만 받치면 돼요. 만약 이거 등글이 긴 게 두 개 있으면은 이쪽에 돌 받치면 돼요. 그래 딱 씌워 놓으면은 밑으로 바람이 잘 들어가면 요 밑으로 뜨가 있으면요, 공간이 뜨가 있으면은 장작불 잘 탑니다.